라디오 최고의 매치로 돌아오겠습니다. Everybody, let's go. 모르겠습니다. 어떤 팀들이 2라운드엔 또 분위기를 살려낼지. 어디 눈을 뜬 거라고. 신예들이 이만큼 해줬다라는 것은 네. 어, 이거 서로 간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조심해야 돼요. 요즘 뭐 전반적으로 그 투수들이 여러 투수 기세거든요. 그러니까요. 코스닝이에요. 자, 중원에서 그런 시절일수록 투수 대 투수는 잘해야 돼요. 맞습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박정석 선수를 노출시키는 네, 이런 개념으로 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경기는 없었거든요. 오히려 이길 때 화끈한 경기를 승리를 거두는 등 이제는 또 공브레이스를 약체팀으로 평가하기에는 확실히 그 신구 조화가 잘 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때는 4대0 4대1 승리가 도덕적고 지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Straight motherfucking ballin' Part 2 Still ballin'나란히 앉아있네요. 아, 뮤탈리스트 저렇게 많이 모으는 게 과연 이게 김성태 선수 입장에서 통할까 아닐까. 아, 조금 불안하기도 했었는데 결국 그게 통했어요. 그렇죠. 일단은 김성태 선수가 뮤탈리스트만으로 경기를 끝내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뭐 어느 정도 적절하게 이득은 많이 거뒀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탱커도 잡고 뭐 중간중간에 뭐 실수도 했지만 그 이후에
디파일러를 동반한 드랍 공격에 이어지는 이 콤보가 일품이었죠. 김성대. 사실 민찬규 선수가 확실하게 김성대가 뭘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너무 늦게 캐치한 이런 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김성대 선수 입장에서는 부유한 메카닉이 아닌 좀 가난하게 출발해서 겨우겨우 낑낑거리고 앞마당을 먹으면서 확립한 메카닉의 경우 저거가 이거저거 많이 먹고 예, 부자로 해가지고 물량으로 쏟아부으면 충분히 이긴다 이런 계산을 잘한 것 같고 뮤탈리스크를 저렇게까지 많이 모아갖고 활용할 줄 알았으면은 예, 이래디 그 가능한 베슬 쪽에 투자를 좀 더 했겠죠. 그렇죠. 예, 그런 면만 봐도 어느 정도 김성대 선수의 페이크가 잘 들어갔다. 네. 예,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이 드랍에서는 사실 히드라가 몇 기 안 내릴 때 저희가 위쪽 뮤탈에 집중했었는데 결국은 쟤네들이 남아서 또 테란에 여러 가지 건물들을 파괴시키는 역할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성대 선수가 뭐 최근에 분위기를 살려야 됩니다. 저그의 승률 KT 올려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멋진 승리를 챙겨다 줬어요. 자, 이제 네 번째 세트로 넘어갑니다. 손석희 선수가 출전을 했어요. 주말에 어패가 약간 이어지긴 했습니다만 드디어 끊어냈고 공군 전력의 한 축으로 지금 다시 당당하게 활약하고 있거든요. 네, 게다가 그 1라운드에서 KT 올스터하고 이제 맞붙었을 때 KT가 다리를 이기긴 이겼습니다만 그때 손석희는 예, 당당히 1승 찍어줬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때처럼 손석희가 오늘도 1승을 찍어준다고 하면 2대2, 2대2 상태에서 한번 예, 틈을 한 거죠. 그럼요. 예. 자, 공구베이스에게 분위기를 다시 끌어다 줄 수 있는 역할 손석희가 해야 되고 상대는 바로 김대혁 선수입니다. 야, 이 선수는요 현재까지 정말 신기할 정도로 5할 승리를 마치고 있는 상태. 전체 그렇죠. 성적뿐만이 아니라 네, 이번 네. 시즌 성적도 7승 7패 네. 네, 뭐 포토스전, 테란전, 저그전 다 5할 승리를 다 5할이에요. 유지하고 있는데 네, 오늘은 일단 포토스전이고 네. 네, 이게 승률이 정말 6할 때만 다 되더라도 너무나도 안정적인 종속전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승률 5할씩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김대엽이 장점을 다 드러내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 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김대엽에게 쏟아지고 있는 기대에 비해서는 무슨 못 미치는 성적이죠. 그럼요. 예, 뭐 세종적전 모두 6할 찍으면 진짜 TK급 그 정도면 정말 TK급이에요. 진짜 뭐 세종적전 모두 7할 찍는 이 형은 그게 갓소리 듣는 거고 네. 예, 예, 6할 정도만 찍어도 정말 5할 오픈 정도. 그럼요. 예, 55% 정도 승률만 세종적전 다 찍으면 A급입니다. 네, 김대엽 선수가 그렇게 프로토스의 승률을 올려줘야 KT가 더 잘 나갈 수 있는 거고요. 자, 네 번째 세트 그랜드 라인입니다. 가보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프로토스와 프로토스의 만남이죠. 옥색 프로토스 손석희 선수입니다. 공군에이스의 네 번째 주자예요. 자, 그리고 반대 진영 파란색 프로토스 김대엽 선수네요. 경기 시작할 때 그 채팅창에 갑자기 PPPPP가 적혀 있길래 순간 너무 놀랐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그게 프로토스가 프로블루인데라고요. 네. 오늘 분위기만큼 좀 긴장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는 이게 이제 그, 김정민 해설이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도 좀 테라 출신이니까 박용호 해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건 정말 오늘이 얼마나 분위기가 진짜. 그러면 오늘이 지난주보다 더 힘듭니다 지금. 네. 아유, 식사도 못하고 오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소림 누나 화면보다 이뻐요. 식신도 악마는 없어요. 네. 방송으로 보던 것과 똑같군요. 네. 네. 화면보다 좀 날씬해 보이지 않나요? 매식신. 네. 그렇죠. 더군다나 뭐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얘기라도 나누면은 아주 듬직하시죠. 아, 그럼요. 누나가 보고 있다. 한 눈으로 이렇게 윙크하듯 보고 계신 모양이죠. 네. 사랑스럽게. 일단 뭐 김대엽 선수가 모든 종족전의 5할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손석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예, 전적에서도 나오지만 프로토스전이 승률이 확실히 3승 2패로 좋고 그렇죠. 예, 손석희 선수가 공식전에서 프로토스전이 가장 경기수도 많아요. 예, 프로토스전이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으로 볼 때
확실히 기본상 예, 공군 에이스가 좀 더 기분은 좋지 않나 라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손석희 선수가 예, 90년생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만 성인병으로서 이제 후임병들을 또 맞았기 때문에 예, 좀 더 극잡힌 플레이 이런 것도 손석희 보여줄 수 있어요. 자, 정찰은 양 선수 모두 다 가로방향으로 일단 엇나갑니다. 저 고참 박태민 선수가 1경기 딱 승리했는데 나머지 다져서 1대4로 졌다 이러면은 예, 분위기 장난이 아닐 것 같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볼 때 손석희 선수가 이럴 때 좀 예, 승리를 거둬줘야죠. 그렇죠. 집합이라고 안 외쳐도 알아서 집합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지금 뭐, 알아서 집합하진 않고 지금 뭐 관물대 정리 같은 거 시키지 않았는데도 다 하고 네. 네, 그래야 되겠죠. 사실 네. 지금 현재 공군 에이스의 실세는 박영민 선수입니다. 상병 박영민. 네. 저 상병이 제일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게요. 공군은 약간 좀 다른데 확실히 제가 박대윤 감독께 확인을 받았습니다. 네, 박영민 선수가 실세를 합니다. 자, 입구 쪽은 일단 맞고 프로브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손석희. 야, 양 선수다. 예, 입구를 일단 꼼꼼하게 들어막네요. 이게 그랜드라인이 입구가 상당히 넓은 편이라 가지고 예, 막기가 좀 예, 까다로운데 일단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두 선수 다요. 네, 프로브가 프로브 들어오는 걸 예, 째려보면서 지켜보고 있고요. 자, 코어까지는 완성이 된 상태. 자, 아둔 예. 김대엽 다크 운영을 좀 더블 생각하는 네, 것 같고요. 손석희는 손석희. 야, 쓰리게이트냐 뭐 이랬더니 일단 로보틱스에서 뭐 험하게 예, 경기가 끝난다든지 이런 그림은 없겠네요. 예. 야, 이게 프로보 정찰은 큰데요. 예. 예. 야, 이거는 아닌데라는. 아, 맞죠? 근데 예. 예, 확인할 것 같죠. 맞죠, 당연히 예. 예, 떡하니 맞죠. 예. 자, 이러면 김대엽 선수가 고개를 갸우뚱한. 아, 이걸 보여주면 안 된다는 그쵸. 건데요. 네, 손석희 선수는 원래 뭐 상대가 다크라서라기보다는 약간 대각선 거리다 보니까 드래곤 푸시는 상당히 좀 어렵고 그런 이럴 때는 뭐 로보틱스로 테크트리를 좀 더 빨리 올려서 리버를 확보해서 공격을 간다든지 아니면 리버를 빨리 확보하면서 멀티를 가져가려는 그렇죠. 생각이었는데 방금 전에 그 정찰을 통해서 이 로보틱스가 굉장한 힘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야, 이거 진짜 뭐 손석희 선수로서는 오늘 되는데 예, 이런 느낌. 예, 근데 김대엽 선수는 뭐 이렇게 된 이상 예, 다크 템플러를 이제 뽑아가지고 이 다크 템플러를 잠입시켜서 야 득점 손쉬운 승리 뭐 이런 쪽보다는 예, 다템으로 시간도 벌고 예, 호시탐탐 내가 노리고 있으니 옵저버 하나 확보됐다고 해서 전진하는 거 못해. 예, 이런 그 압박용으로 그런 카드로 사용을 해주면서 멀티를 하는 네. 예, 이 그림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안전하게 손석희 선수는 옵저버터리 올라갔어요. 예, 정찰을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예, 차이가 좀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김대현 선수는 정찰이 안 되다 보니까 자신이 다크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캐논을 지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죠. 거기다가 뭐 손석희 선수가 드래곤 푸시라도 들어오게 되면 이 캐논 숫자를 막 2개, 3개, 4개 이렇게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확실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김대요. 네, 옵저버는 딱 확보를 했고 상대가 멀티를 한 것을 손석희 선수가 이제 파악을 하면 이거를 리버까지 쭉쭉 뽑아가지고 리버를 동반한 어떤 압박을 갈 것이냐 상대방 그 앞마당에 타격을 갈 것이냐 아니면 멀티를 따라갈 것이냐 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예. 일단은 김대현 선수가 캐논 숫자를 최대한 적게 건설하기 위해서는 다크 템플러로 손석희 선수의 움직임을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내야 돼요. 근데 옵저버 드래곤 숫자뿐만이 아니라 드래곤 배치 상황 공격 오냐 안 오냐 최대한 살려야 돼요. 이 다크 템플러 잡히게 되면 김대현 경기 더 힘들어집니다.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지금 도망갔어요. 예, 원래는 그 보통은 전원 형태로 다템 쪽으로 갔는데 들켰다 예, 이러면은 경기가 많이 어려워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원래 그런데 그나마 김대엽 선수가 뭐 대각이었고 예, 또 기민하게 앞마당 멀티를 가져가면서 다템으로는 시간을 벌고 이런 체제를 가졌기 때문에 뭐 좀 또 얼추 어느 정도는 분위기가 어울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예, 김대엽 선수가 상황은 좀 불리하지만 그래도 예, 어느 정도 이후에 그 중후반에 대규모의 물량 싸움까지 끌고 간다고 했을 때는 확실히 템플 아카이브는 먼저 완성된 이점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전에 손석희 선수의 그 무슨 뭐 다크 템플러 드랍이라든지 셔틀 스피드업이 돼서 리버를 견제해 온다든지
뭔가 견제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김대엽은 중요하고요. 네. 자, 손석희 선수는 앞마당은 확실히 김대엽 선수에 비해서 약간 늦긴 합니다만 말씀하셨던 그 한 방 뭔가 좀 들어가면서 김대엽 선수에게 더 일어나지 못할 치명타가 들어가야 네, 돼요. 중반 정도의 토스하고 토스 대 토스에서 큰 싸움이 딱 났다라고 했을 때는 로보틱스 쪽의 이제 병력들이 역할을 좀 더 하죠. 예, 뭐 그런 의미에서 멀티가 약간 늦은 거 손석희는 별 상관 없는데 거기다 뭐 대각이고 아주 뭐 이른 타이밍에 싸움 나가지고 그냥 예, 호떡 뒤집듯 확 막 막 결판이 나고 이런 상황이 지금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좀 크진 않은데 한 가지 변수는 로보틱스 쪽이 아니라 템플러 오카이브 쪽의 테크트리를 선택한 쪽이 중간에 위기가 보통은 있어야 정상인데 김대엽 선수가 아무런 위기 없이 템플러 사이닝 스톱을 지금 확보를 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지금 상황이 김대엽 선수가 앞마당 쪽에 로보틱스를 올리는 것 같았는데 예. 이거 만약에 손석희 선수가 어떻게 보면 가위바위보 싸움이기도 해요. 만약에 김대엽 선수가 드라곤 사업을 준비를 했는데 손석희가 리버 드랍을 갔다. 그럼 드라곤 사업이 리버를 수비하기 쉬워요. 근데 로보틱스를 갖고 손석희 선수가 지금 다크 템플러 드랍을 준비한다. 이거는 김대엽이 예, 상당히 피해를 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리버가 아니라 손석희 선수도 바로 이렇게 템플 아카이브 올라가면서 말씀하신 대로 다크 체제 김대엽 선수는 그에 대한 준비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쵸. 셔틀 속업을 통해서 리버 드랍을 갔다. 그러면은 이미 견제가 와서 저 하이 템플러도 위험할 수가 있었는데 일단 그건 아니고 그 위기는 일단 넘겼고 그건 아니고 셔틀 견제만 김대엽이 막아내게 된다면 이건 김대엽 쪽으로 분위기 확 기우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셔틀에서 과연 얼마나 이득을 챙겨갈 수 있을까요? 손석희 선수가 이 셔틀을 네, 일정한 득점을 네. 반드시 해야죠. 선수. 그럼요. 네. 자, 근데 옥정호가 일단 보고 있었고요. 최대한 캐논 안쪽까지 들어가서 근데 김대엽도 네. 프로브가 내렸고요. 야, 절묘하게 해놨어요. 프로브가 거의 네. 네. 네, 이렇게 되면 옥정호 나올 시간을 벌 수가 있죠. 네. 참 완벽마크인데요. 경기 양상이 꽤나 이제 묘하게 예, 굴러가는데 나왔어요. 예, 이런 뭐 다템드랍은 뭐 그냥 아무 재미를 못 보고 예, 거의 뭐 자원만 썼다. 네. 그렇죠. 오. 그래도 기대고 하나 게이트웨이 약간 써는 거 말고는 셔틀에 실어갈 수도 없습니다. 야, 그래도 예, 강제 공격으로 1점 잡아주고 이러면 예, 득점 없이 뭐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죠. 나름 투자한 만큼 어느 정도 뽑았습니다. 그래도 예. 상대가 업적으로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기대치가 워낙 많았다 그쵸. 보니까 예.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멀티 확장 기지가 더 빨랐었던 김대엽 그리고 코지가 빨랐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빠를 수가 있어요. 예. 확실히 김대엽 선수가 유리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맞춰서 손석희는 뭐 다카칸으로 하이템플러를 워낙 빨리 확보한 김대엽 선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피드백 들어가면 바로 다 하이템플러는 다 사라질 것 같거든요. 그걸 노리는 수밖에 없어요. 손석희는 아콘으로 예. 예. 한번 싸웠을 때 밀리지 않는 것이 손석희 선수에게는 지금 예, 중요하죠. 오 셔틀 좀 아쉬운데요. 이게 하이템플러가 탔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예. 네, 템플러들은 확보한 걸 갖다 전부 아콘으로 바꾼 것 같고 손석희 선수는 네. 예. 자 일단은 시간을 좀 보내죠. 김대엽 선수도 손석희 병력 살짝 한번 전진해봅니다. 네. 질럿들은 숫자가 꽤 됩니다. 저 일단은 뭐 손석희 선수가 네, 사이스톤보다도 지금은 질럿 악한 쪽으로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다카칸의 피드백만 제대로 활용이 그쵸. 된다면은 센터 싸움은 네, 확실히 손석희 선수가 유리할 수가 있어요. 네, 그게 가장 큰 변수가 되는 거죠. 예, 네, 닥템플러 다카콘. 예, 네, 다카콘의 존재를 김대엽이 모르고 있다가 깜짝 확 당하게 되면 진짜 망하는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손석희 선수가 공일업이 됐고요, 지금. 예. 네. 왜냐면 지금 김대엽 선수 템플러는 사실 전력의 굉장한 핵심인데 이 템플러들을 끊어준다는 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거 손석희 입장에서 대박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서로 프로니까 하이 템플러의 사이닉 스톰이 얼추 제대로 적중이 되고 사이닉 스톰의 어떤 이 데미지에 적어도 한 3분의 2쯤은 병력들에게 꽂힌다. 이런 가정이니까 그런 거지. 만약에 이제 아마추어 간의 경기다. 그래서 사이닉 스톰은 막 헛손질 공중에 맨땅에 막 들어가고 이러면은 병력 맞기 무조건 유리합니다. 아, 그게 나오 근데 여기 템플러 하나 그리고 두 개까지 어? 아, 두 개 맞지? 그렇죠. 네.
네, 다카칸의 킬수로 확인하면 그리고 나머지 병력들을 손쉽게 자 주력 병력과 싸우고 자 빈집 들어가요. 그렇죠. 이게 8게이트 물량이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아 먼저 공격을 손쉽게요. 이거는 쏠리죠. 쏠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탱클러들은 사닉스톰을 쓸 마다가 없거나 써도 한 방씩. 네. 아 이거 뒤에서 오히려 꼬리를 잡히는 순간도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자리를 어떻게 잡나요? 이 자리는 손석희가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요. 네, 네, 뭐 이번 사이닉스톰은 약간 잘 들어갔지만 첫 사이닉스톰은 예, 거의 뭐 맷 땅에 하나 들어가기도 했고요. 네 손석희는 예. 템플러가 없어요. 야 똘똘 뭉쳐있는 병력들한테 스톰이 박혀야 되는데 듬성듬성 성불계 병력들이 있는데 스톰이 들어가니까 예. 자 그래도 안쪽에서는 뿌약뿌약 이걸 봐가지고는 있거든요. 그렇죠. 김정 선수가 네, 손석희. 아 추가 병력 더 왔죠. 네 손석희 선수가 안쪽에 먼저 들어갔었던 병력들을 같이 좀 싸웠으면 어땠을까 좀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났는데 네. 오 그래도 네. 네, 위쪽에 일단 폭발을 했고요. 예. 네 그래도 나름 이번 공격을 통해서 손석희 선수가 재미는 좀 봤죠. 예. 네 그런데 이게 김정 선수가 미네랄 멀티를 지금 가서 간 상황이라서 이 정도 피해만으로는 약간 좀 아쉬움이 좀 남는 그런 공격이었어. 2등은 거두긴 했지만요. 야, 대신 손석희 선수의 미네랄 멀티 지금 다크가 그냥 아예 거기다 예. 그렇죠. 엉덩이 딸고 앉아 있어요. 야, 이 투질럿이 예, 어느 정도 일꾼도 한 번 더 빼게 만들어 주고 있고요. 네. 그런 식으로라도 손석희 선수가 활약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여기 또 그렇죠. 어쨌든 8게이트웨이 유닛 뽕 뽑히기 때문에 손석희 선수 같은 경우는 뭔가 전리품을 가져와야 돼요. 네. 넥서스를 파괴한다든지 상대방의 로보틱스를 파괴했기 때문에 뭐 다크 템플러를 좀 섞어준다든지 네, 어쨌거나, 그런 플레이를 좀 펼쳐줘야죠. 네 어쨌거나 김대엽 선수의 추가 멀티가 있는 걸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석희 선수가 또 병력에다가 집중적으로 자원투자를 했거든요. 네 근데 글쎄요 대부분의 병력이 질럿이고 아콘두기 집념에 지금 질렀기 때문에 이거는 싸우면 안 되죠 김대엽? 예. 예. 손석희 선수는 공일업이 됐고요. 김대엽 병력들을 좀 끌어모아서 좀 싸워줄 필요가 있고 네. 예. 김대엽 선수는 공2업이 되어 있는 것 같았죠. 일단 드래곤 비유 예. 김대엽 선수도 악한 두기로 확보를 했네요.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드래곤의 템플러도 있어요. 템플러의 수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대엽 선수가요. 훨씬 더 조합이 좋기 때문에 자 김대엽 선수 오히려 싸우는 것이 반갑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손석희 선수도 리버 뭐 이제 좀 캐논 좀 채워놓고 리버나 아니면 그렇죠. 야 이거 대박인데요. 예 이거 아직도 이거, 모르는 얘기인데요. 이거 분위기 이제 알았어요. 프로 백이 있는데 백인 빼는데 이제 로보틱스가 한번 파괴되다 보니까 확실히 업저버도 지금 문제인 상황이고요. 네. 자 멀티가 늦은 대신에 손석희 선수는 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고 옵니다. 자 그래도 이게 다크 한기가 정말 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네, 손석희 선수가 공세를 펼치면서 미네랄 멀티를 추가적으로 가져갔다면은 정말 경기에 승부. 네. 여느 종족전이 다 그렇지만 같은 종족전은 일반적으로 자원 싸움이다. 또 이 다카쿤이 근데 거기에 딸려붙죠. 잡아냈고요. 네 스톰도 잘 들어갔고 두 개! 야 이거 성적기 너무 세게 맞았네요 질럿들. 근데 성적기 선수가 일단 물량이 또 이게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질럿이 워낙 많았네요. 더 아팠거든요 성적기 선수가요. 근데 이걸 그냥 미나요? 숫자로 미나요? 기술적으로는 확실히 밀리는 이런 그 구조. 빨리 올라가야죠 윙은. 예 병력 구조를 갖고서 질럿들 빨리 움직여야죠. 그렇죠 손석희 너무 따로 노는데요. 돌도끼 들고서 보낼 거면 빨리 보내고 이거. 자 여기에 그렇죠 사이닉스톰 빨리 찢어주고 프로그래도 속가지고 여기서 또 어영부영 김대엽이 막아내면은 김대엽 쪽으로 경기가 길 수밖에 없거든요. 프로브가 또 다 살아서 지금 해고난 상태라서 어쨌거나 손석희 선수는 그 회전력을 승부를 보고 있고 예, 이러면서 또 병력들 우르르 나가고 세부 쪽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여튼 공격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석희 선수도. 네, 김대엽 선수가. 그렇죠. 이 사이언스톰을. 프로브들한테. 그렇죠. 프로브들만 잡았어도 손석희 선수가 이후에 또 물량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가 있는데, 너무 아쉽네요, 손석희. 그래도 하여튼 또 뽑아갖고 또 왔어요, 손석희. 그러게요. 집념의 공격입니다. 연타 계속 들어가는데. 진짜 군인정신이에요. 네? 손석희는 그냥 미네요. 그렇죠. 안 되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후임병들 돌아는 거죠. 이렇게 근데 문제는 그것도 뿌연뿌연 막아주고 있고 서로 사이오니스톤 보시고 있습니다. 손석희 또 추가 병력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손석희 토스에서 스피릿으로 승부를 하는군요. 네. 근데 그것도 이걸 계속 막아주고 있는 김대엽도 대단해요. 그렇죠. 여기서 이 특공대 질럿들이 딱 넥서스만 한번 파괴를 시켜주면은 근데 여기는 뭐 안 보이는 벽이 있나요? 계속 안 들어가요.
아, 마치 무슨 쉴드가 쳐졌나요, 네, 저기? 김상시대인가요, 서지요? 아, 네, 진짜. 이 경기가 장기화 되면은 자칫하다간 예, 박용욱 해서 숨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막다 맞다. 이게 막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병력으로 계속 수급이 되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고. 예, 싸움 자체는 전투 자체는 손석희 선수가 기발하게 잘 펼쳐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전투에서 이득을 거뒀을 때 전리품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 이후에 뭐 넥서스를 파괴한다든지 뭐 프로브를 다수로 잡아준다든지 어쨌건 막았고 12시도 시도하고 있고요. 야, 그래도 끊임없이 센터 쪽에서 진도표는 움직이는데 정말 희한한 거는 토스데토스는 다수의 드래곤에다가 소수의 템플러들이 섞여있는 이런 그림으로 서로 간에 싸움을 하게 되지 토스데토스가 질템 구도로 가는 게 얼마나 높을까요? 양선수 마치 생각 약속이라도 안 되지. 그러니까 예, 둘 다 질템. 예. 드라군이 소수만 섞일 때는 어느 정도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자자 전투의 위치가 자, 불안했기 때문에 손석희 선수 바로 뺐고요. 예. 아, 이 지역을 김대호. 예. 자 치죠. 확실하게 치나요? 예. 자 그러면 손석희 선수는 어떤 결단? 그렇죠. 오히려 상대 빈집 들어가나요? 상대 게이트웨이를 점령하는. 예, 그런 선택을 해줄 수가 있겠죠, 손석희. 자, 버티주고 상대 본진 쪽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예, 거기다 또 질러트는 예, 서로 가는 또 예, 바람 질러트. 아~ 예, 손석희 유닛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바우터더거는 김대엽의 병력도 지금 상당수기 때문에 각계격파로 오히려 손석희가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럼요. 거기에 병력도 김대엽 선수가 훨씬 더 많아요. 지금 짜임새도 김대엽 선수가 훨씬 좋고요. 예, 참. 정신없이 이쪽 저쪽에서 동시 타격이 막 펼쳐지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그 경기를 일반적으로 난전이라고 합니다. 네. 그거 또 다른 의미에서의 난전이. 예. 네. 아주 그냥 예, 얘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정신없어요. 예. 아 근데 문제는 지금 손석희 선수가 그래도 또 뽀얗뽀얗 들어가 안 되면 또 뭡니까? 예. 네. 아니 뭐 병력이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예, 조금만 더 손석희 선수가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으면서 경기가 좀 김대호 선수 쪽으로 많이 기울었죠. 그래요. 본진 자원 다 떨어졌고 멀티 쪽이 하나 깨졌고요. 패기도 엄청났는데. 지. 예. 참. 예. 그거 좋다 그러세요. 손석희 선수의 패기는 인정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전투에서 너무나 아쉬웠던 장면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렇죠. 저 응집력 부분에서 확실히 손석희 선수 아쉬움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과감하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은 좋았는데 이리저리 흔들고 그런 모습은 좀 좋았는데 콤보로 이어지는 것들이 예, 좀 약간 부족했고 김대엽은 내가 상대보다 멀티가 하나 더 많고 더 빨랐고 그 점을 너무나도 잘 활용해줬어요. 막아내면 내가 이긴다. 이게 그렇죠. 너무나도 예. 정확했습니다. 예, 손석희 선수가 워낙에 그 야생마 같은 막 예, 이런 느낌의 길들여지지 않은 예, 이런 그 야생의 말을 막 길들이는 이런 듯한 느낌을 김대엽 선수가 받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펄펄 뛰고 그러니까 좀 힘들어서 그랬지 김대엽 선수가 꾸준히 예, 앞서 나갔던 경기죠. 맞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5할 드디어 깨뜨리네요. 그 위로 올라갑니다. 프로토스전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줬던 0910 시즌 그 주축이었던 김대엽 선수가 드디어 3대1까지 만들어냈어요. 자 잠시 후에 KT가 마무리 지을 수도 있는 카드. 아 그럼 이영호가 나오나요? 다섯 번째 세트 이카로스로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